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볼 제품은 반다이 요괴 메달 제로 타입 Z 메달인데요. 그 중에서 지반향입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제로 타입 저 한국 구입을 하시면 이 시계가 이 메달이 들어있죠? 들어있는데, 한번 찍어봅니다. 따로 뭐 QR코드 공개한 적도 없고, 이렇게도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프리티쇼이고요. 홀로그램 메달입니다. 그 다음에 차에 치여가지고 세상을 뜬 고양이 지방령이죠. 차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전력으로 덤벼들지만 항상 차에 치이기만 하는 그런 불쌍한 캐릭터죠. 요거는 저기 제로 타입에 있는 홀로그램 메달이고요. 요기 메달 일장에 보시면 이렇게 지반향 돼가지고 홀로그램 메달 두 가지가 있죠. 요것도 QR코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옛날에 공개는 했었는데 또 모르시는 분 참고하시고, 패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든타입 있는 제로 메달은 뭐 다 아시겠죠. QR코드도 아마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분은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지반향 거를 DX 요기체에 끼우면요. 자, 이런 독특한 소리가 나죠. 자, 셀아웃에다 한번 끼워볼까요. 지반향 소환. 지방에 들려드리는 거 일장과 뭐 오래간만에 들어볼까요? 지반향 소환. 나를 인디스케도. 자, 여기도 들어봅시다. 귀찮아. 물론 얘 같은 경우는 이쪽에다 두면 소리는 안 나겠죠. 메달은 대응하지 않습니다.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알았어요. 자, 지반향 메달 제로 타입에다가 소환해 봅시다. 소환 중. 이렇게 한국판에 소리가 나고요. 일본판에서 지반향 소환. 되었는데요. 거의 뭐 이제 일본의 국민 고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넌 누구냐? 넌 누구고?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내가